자, 오늘도 360도 카메라로 여기 견님들께 또 소식 전해드립니다. 여기 이쁜이 잘 있고요. 저희 상주견 니케, 그리고 여기 미미하고 호빵이. 호빵이 견주님이 이제 참고하셔야 될게 호텔링 경험이 많지 않은 아이들은 대부분 다저 정문 앞에 가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요. 아까 저기 이쁜이 슈나우저 이쁜이 같은 경우에는 저를 이렇게 잘 따라다녔었잖아요. 요 미미도 처음에 호텔링 왔을 때는 그냥 막문 앞에서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좀 많이 이렇게 안정된 모습이 좀 됐고, 호빵이 현재 친구들한테 절대 그뭐 이렇게 뭐 예민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. 단 이따가 견주님이 이 앞으로 오시게 되면 분명히 흥분 상태가 좀될 거예요. 그래서 어제 처음 입장할 때처럼 다소 공격 성향을 좀 보일 수도 있기는 하니까 이따가 식사 마치시고 출발할 때꼭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.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여기 다른 아이들은 다시 또 실내로 이동을 시키고 호빵이만 여기 있게 해서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항상 아이들이 흥분할 때 보면 낯선 분들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 왔을 때확 이게 금방 흥분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때 안전사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도착 전에 미리 연락을 부탁드리고 있는 거고요. 여기 저희 대형견 친구들은 또 대형견 친구들대로 이쪽 편에서들 다 시간 잘 보내고 있고, 아이들 큰 특이사항 없이 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호빵이 일로 와봐. 뭐 바짝 긴장하긴 했지만, 그래도 요 정도면, 네, 괜찮은 편이에요. 정말 예민한 애들은 막, 진짜 입에 거품 물고 도망가거든요. 호빵이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. 자, 이렇게 중간 소식 한번 전해드렸습니다.